진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. 이게 미쳤나? 원장님 같은 의사들 때문에 치과가 과잉 진료 소리를 듣는 거예요. 네 월급은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니? 말은 바로 하셔야죠. 제가 원장님 월급 벌어다 드리는 거죠. 너 같은 것도 의사라니. 그래서 병원을 때려치셨어? 너 이제 어쩔래? 이대로 백수에 신용불량자 할래? 야, 어떡하냐. 니네 원장이 계속 너에 대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나 봐. 일찍 나오셨네? 네. 아, 오늘 물건 들어오는 날인가? 기다려봐, 이거 내가 정리해드릴게. 이 누구네 거나? 누구네 거기는 부식이네 거지. 우리 감리심아, 이 충마. 내가 끊었나 줄까? 이? 뭐하는 사람이야? 대체 그쪽 정체가 뭐냐고. 나? 홍반장. 난 무슨 일을 하든 최저임금으로 계좌를. 64,000, 64,000. 죽이지? 방 두 개, 화장실. 자, 받으시고. 인테리어도 필요하지 않나? 이작진 이거 고급 인력이에요. 뭐 치과 의사세요? 네. 택배요. 진짜 안 하는 일이 없네. 그걸 치과. 진짜 희한한 라이프 스타일이야. 어떡해.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내가 지금 금쪽 신발을 건져준 게 아니야. 그 신발이 내 보드 위에 무임승차 한 거지. 한 번만. 저기 잠깐만요. 나보다 한 살 오빠네? 오빠라고 부르면 죽는다. 어? 미쳤어? 유라지 씨! 택배 못 시켜서 죽은 귀신 붙었어? 오늘은 뭐가 좀 맞네, 미안. 아, 여길 데리면 어떡해? 아, 나 혼자 어떻게 가. 지금 설마 나한테 의지하는 거야? 아니거든. 드디어 디데이다. 어? 첫 단추 잘 끼우자. 우리 치과 손님 아직 꽝명인데 빨리 접는 게 낫지. 나 어떡해. 아, 저번에 슈퍼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시던데? 찾는 물건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. 에? 고급 라인이라 아마 시골에는 안 들어올 거예요. 시골이요? 입을 꼬매야 돼, 입을. 야, 야라. 말세라니, 말세. 저 높은 떡. 떡 좀 주세요. 제가 내일 임단 검사 때문에.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. 네 눈에는 공진이 피곤하고 오지랖 쩌는 동네 같지? 너한테 여기 사람들은 그냥 잠재적 고객일 뿐이고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야. 그냥 잠깐 얼굴 볼 때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라도 마음이란 걸 좀 담아보라고. 선생님! 어머. 유초이? 그게 누군데요? 영국 오빠 첫사랑. 너 그대로다. 여전히 예쁘네. 안녕하세요. 치과 다시 오세요. 오징어 제일 좋아하신다면서요. 아, 그걸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. 잘 아물고 있네. 선생님! 응?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별일 없었지? 있었어, 별일. 이 이른 아침에 겉도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. 홍반장이야? 응. 여자야, 남자야, 이 사람? 여자지. 같이 서 있기만 해도 케미랑 텐션이 장난 아님. 아무래도 윤 선생은 새해가 된 것 같음. 선배네? 너 이 사람 좋아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안 좋아했어. 무슨? 스톱! 야, 뭐 어제 버라이어티 예능 보는 줄 알았다. 전 선배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요. 이거 하나 더 먹어요. 이게 내 거예요. 아, 뭐야, 진짜. 박힌돌 홍반장에 굴러들어온 지성현이랑. 와, 이 심플했던 윤혜진 인생이 좀 복잡해지겠는데? 손 커. 홍반장, 혹시 나 좋아해? 짜증나, 진짜.